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라인업 KB스타 은행채 25-06 AA+ 이상 액티브 ETF 시작합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란 무엇인가요?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는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과 분산 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의 강점을 결합하여 채권의 만기 보유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권형 ETF입니다. 만기가 없는 채권형 ETF와의 차이는 듀레이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만기가 다가올수록 듀레이션이 감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 주기적으로 편입된 채권을 교체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듀레이션을 유지하는 반면,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 비슷한 만기의 채권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올수록 듀레이션이 감소하게 되고, 만기 시에 채권을 상환받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편입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 채권 투자처럼 만기 시 채권의 평가 금액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누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안정적으로 높은 쿠폰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회사의 신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기 예금 금리보다 높은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예금보다 쿠폰이 낮을 경우 채권의 수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속기한 ETF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주기적으로 분배금을 수령하거나 이자를 재투자하게 되고, 만기 시에는 매수 시점의 예상 YTM 수준의 수익률로 ETF가 상장 폐지되어 상환받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면 만기 이전에 얼마든지 매도하여 예상 YTM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면 만기까지 보유하여 원금을 지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YTM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존속기한 ETF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금리 변동 위험을 제한하고 지급되는 이자와 원금 등의 스케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 변화 및 신용스프레드 상황 등에 따라 채권의 평가 금액은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ETF의 NAV에 반영됩니다. 또한 ETF는 장중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매수 시점과 매수 가격 등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스타 존속기한 채권 ETF는 고객의 매수 가격과 시간 경과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예상 만기 수익률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 만기 수익률 계산기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연환상 수익률입니다. 계산기로 생성된 결과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실제 투자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은 어떤 존속기한 채권형 ETF들이 상장되어 있나요? 현재 KB자산운용은 6월 14일 기준으로 3개의 존속기한 ETF를 상장시켰고, 1개의 존속기한 ETF, KB스타 23-11 회사채 AA-이상 ETF가 만기가 도래하여 상장 폐지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2개의 존속기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타 25-06 은행채 AA+ 이상 액티브 ETF가 6월 18일 상장되었습니다. 존속만기 채권 ETF 내 편입된 채권의 신용 위험은 없나요? 198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누적 부도율은 신용등급 AA 기업이 1.5%, 신용등급 AAA 기업이 0%로 편입 채권의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 만기 채권 ETF는 안정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AA- 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 혹은 AA+ 이상의 은행채를 보유하여 개별 채권에 대한 분산 투자 및 신용 이벤트 리스크를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ETF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ETF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ETF 내 보유 채권들도 만기 상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TF 만기 이전에 상환된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되어 ETF 만기 이후 투자자분들에게 최종 분배됩니다. 존속기한 채권 ETF의 만료 한 달 전에 상장 폐지 관련 사전 공시를 드리고 있으며, 상장 폐지일 하루 전부터 매매가 정지됩니다. 펀드의 해지 상환금을 상장 폐지일 영업일 기준 이틀 이후에
매수하신 증권사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기 청산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